또 질문 없어? 또 질문이 제가 탐을 칠 때랑 이제 심벌 칠 때 이제 심벌은 메탈이잖아요. 아 심벌 그치. 네 메탈이고 이제 이거는 나무? 나무 플러스 뭐 뭔가 네. 이 그 네 그건데 이제 탐을 칠 때랑 이제 심벌을 칠 때랑 터치가 이제 어느 정도는 똑같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메탈이니까 좀 달라야 되고 아 완전 다르지. 그러니까 똑같은 액센트를 해도 네. 스네어에서 액센트를 요 정도 나올 수 있고 탐에서도 조금 비슷하겠지. 깊이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요런 느낌을 하이엔드에서 똑같이 치면 너무 거칠어. 그러니까 하이엔드 또는 라이드 하이햇의 연장이면 라이드로도 볼 수 있잖아. 네. 너무 커 이렇게. 너무 크지 이렇게 되면. 네. 그러니까 얘는 터치가 나갈 때 얘보다는. 터치가 완전히 지금 여기에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아예 다르지. 얘를 터치할 때는 굉장히 컨트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들어가야지. 네. 과하지 않게 하려고. 그래서 뭐 예전에 니네 커리큘럼 중에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 있었잖아 예전에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분명히 심벌 컨트롤을 일부러 여기다 넣은 거란 말이야. 첫 박에. 얘의 강이랑 얘의 강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. 얘 한 50이면은 얘는 8, 90이잖아. 그지? 패턴이 좀 바뀌는 것 같아. 아무튼 요렇게 할 때도 요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한 거야. 내가 라이드랑 하이햇을 반드시 체크를 하지. 네. 그때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야. 그러니까 터치감이 아예 다르지. 헷갈릴 필요 없어. 지금 다 다르잖아. 다르지. 네. 그리고 얘를 크래쉬하게 쓸 건지도 또 선택에 또 저기가 있지. 얘를 그냥 라이드의 어떤 개념보다는 크래쉬하게. 만약에 쓸 때도 얘는 좀 더 지금은 크래쉬하게 쓴 거. 근데 라이드하게 쓸 때는 그러니까 다이나믹 폭을 넓게 가지고 있는 건 좀 중요해. 그러니까 크래쉬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개 얘 각계가 하나가 악기잖아. 네. 이 악기를 가지고 얼마만큼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되게 중요하지. 네. 조금 멀리 갔는데 아무튼 터치감은 완전 다르지 얘랑 얘는. 그리고 얘는 이제 크래쉬하게 쓸 때랑 그다음에 그냥 라이드하게 쓸 때 좀 다르지. 얘도 마찬가지지. 얘도 좀 푸시해서 이제 막 세게 갈길 때랑 다르지. 오케이? 네.